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사주를 상담할 때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혹시 재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음과 같은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연애결혼보다 먼저 궁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60개가 있는데 60개의 일주 중에서 제가 5개는 특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고 또 삶을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부부 사이에 너무나 아픔과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원수처럼 살다가 극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주를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주를 잇는 사람들은 꼭 결혼하기 전에 저는 좀 맞춤형으로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냥 연애 결혼했을 때 아픔을 겪을 수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술 일주가 있습니다. 갑술 일주. 갑술. 일주가 갑술이 있고 병술이 있습니다. 병술일주, 그 다음에 무술일주가 있습니다. 무술일주, 그 다음에 경술일주, 임술일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 지지는 일주들이 전부 다 오행상 토, 건토, 이 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란 글자를 일지에 깔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에 일지에 갑술을 갖고 있고 병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술, 경술, 임술, 특히 여성에 한해서는 남성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 문제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에 갑술을 쥐는 사람들, 병술을 쥐는 사람들, 무술, 경술, 임술, 특히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집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성들인 경우 대부분이 배우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별학을 아니면 큰 고통 속에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 갑술일주, 병술일주, 무술일주, 경술, 임술 이 일주들이 왜 고통이 있느냐, 그래서 왜 궁합을 좀 보고 선택했을 때 괜찮는가, 그냥 연애 결혼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되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자, 왜 그런가. 태어난 날짜가 갑술입니다. 갑술. 남자에게는 편제를 깔고 있죠. 남자는 편제. 갑술일주 남자 편제라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 자기 아내만큼은 강력하게 잡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많이 한다, 이게 뭡니다. 자기 남편 중에 갑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남편이 갑술일주면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편제는 내 주거자리에 정제가 아닌 편제를 깔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경우는 아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 서로가 대립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갑목이 술 자체 극을 하면서, 술은 이런 경우 얘는 자체에서 굉장히 푸석푸석한 산성화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산성화되어 있다, 푸석푸석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이 여기에 뿌리를 내린 것은 연탄재 위에 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걸 얘기죠. 옛날로 말하는 연탄재 다 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무가 있는 것이니까, 산성화되어 있는 곳에 갑목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헤맨다, 이걸 얘기해주죠. 남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여자가 갑술일주 경우는 어떠냐, 여성이 만약에 갑술일주 경우에도 갑술일주인 경우
남편과의 부분에서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왜? 배우자 자리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갑술을 읽죠는 싸움, 부부싸움이 많다 이렇게 설명했죠. 부부싸움이 치고받고 많이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도 치고받고 하다가 여기는 조금 이혼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병술은 그대로 가게 된다면 병술 일주는 어떤 부분이냐? 여기에 비해서 좀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왜? 한쪽이 아프다 이걸 이야기죠. 아프다. 이게 깊어지면 뭐냐?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죠. 근데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어느 한 명이 골골골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병술은.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하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고통이 심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얘가 건토라고 했습니다. 이 술 자체는 나무가 심어줄 수 있는 오행상 목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다섯 개는 주변에 태어난 시에서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는 해자신, 이 해와 자와 신, 그 인자가 옆에 있어야만이 그래도 그것을 버티고 나간다는 걸 얘기해요. 옆에 자가 있든지 해가 있을 때 이 건조한 흙은 그래도 이 주변의 기운에 의해서 괜찮으나 이것마저도 주변 세력이 없을 때 이때야말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일주를 갖고 있는데 사주 딱 봐서 주변에 해자가 없거나 해자신이 없는 경우 물기운 자체가 한결의 물기운이 없다 그러면 주변에 물기운이 없다면 정말 힘들다 이걸 이야기하고 당사자도 건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일단 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살면서 이게 없으니까 배우자 문제에서 극한 것을 겪게 된다는 걸 이야기죠. 본인이 아프다. 병술일주는 화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형제 중에서도 가슴 아래 형제가 있다, 아픈 형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보겠죠. 무술도 어떠냐? 무술. 무술 자체는 자기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도 이 무술 당사자가 견뎌냅니다. 그 고통을 받으면서 견뎌내니까 아, 이 무토는 굉장히 고집과 자기 주관이 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무술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 열 여자를 데려와도 그 뜨겁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대한 글자가 심하다. 열 여자 데려와도 끄떡없이 견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무술은 술만 먹으면 혹은 기상과 동시에 남자들 같으면 여성을 생각한다. 여자를 생각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죠. 오행상 수가 여자의 기운인데 너무나 건조하니까 물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 수가 여자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주변에 수기운 자체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없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 여자만 가지고 만족하기는 힘들다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술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술도 반드시 주변에 얘가 수의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참고해 봐라.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 문제에서 갈등이 심하다. 그런데 여기는 같은 격이 동격이니까 치고받아도 남편이 돌 던지면 아내도 돌 던지고 남편이 병을 던지면 아내도 던질 수 있다. 같이 서로 던지고 치고받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가 치고받고 하는 거 여기는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여기는 한쪽이 치고 한쪽이 아픈데 서로 핑퐁 게임하고 여기는 그냥 서로가 주먹다짐 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무술은 보편적으로 결혼해도 코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서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대화 호칭이 또 동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술 자체가 남자들에게는 여상들에게는
여자들에게 모술을 주는 반드시 저는 이 중에서도 더욱더 궁합을 보고 선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플 수가 있다. 참으로 고통받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죠. 오행상 목이 이런 경우는 남편에 해당이 되는데 갑목과 을목이 있죠. 갑목과 을목인데 술 자체 을은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이 술 속에 인묘돼서 나 죽겠네 하기 때문에 정관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편관이 들어오니까 무술 일주의 남여자들 같으면 본 남편 첫 번째 남편하고는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자기 눈에는 전혀 만족도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한눈 팔 수밖에 없다. 한눈 팔고 싶지만은 그러나 조건이 안 되니까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눈에 거슬리니까 치고받고 해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한눈을 깊게 팔게 된다면 남편한테는 관심을 끊게 되니까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경술일주. 경술일주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여기는 보면 여기도 경술도 괴강살에 해당이 되는데 오행상 여기 남자에게는 목이 아내를 상징해 줍니다. 갑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갑목과 을목인데 을목 자체는 정제, 처에 해당이 되고 갑목 자체는 편제에 해당이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무술하고 경술하고 경술은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밖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의 만족은 떨어지고 다른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하면 또 강력한 항의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 항의를 듣기 싫어서 여기에 주변에 오행상 수가 있는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희석이 되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부부 사이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경술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무술 일주를 갖고 있다 할 경우 어쨌든 부부 문제에서 아픔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궁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혼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술도 똑같습니다. 임술일주. 얘가 지금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는데 토. 얘는 굉장히 건조한 것입니다. 모든 물을 흡수해버립니다. 얘가 이 물 자체가 이 안에서 들어와서 흔적도 없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갈등이 심하다, 싸움이 심하다 이걸 임술일주 대부분 싸웁니다. 치고받고 많이 해요. 어쩜 서로가 성격이 안 맞냐고 치고받고 합니다. 어쩜 그렇게 성격이 안 맞냐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느냐 밤에서 좀 제발 돈 좀 벌어오라 이걸 이야기 되겠죠. 여기는 성격이 이야기죠. 그리고 어쨌든 이 공통 분모는 뭐냐? 한 명이 아프다 이거죠. 부부 사이 사주에서 약한 사람이 결국 아프게 돼 있다는 걸 얘기해 주죠. 임술이 여기 술 자체 여기에 수의 기운 자체가 없고 금의 기운이 없다면 통관시켜 준 것이 없다면 여기에 화기가 많이 있고 목의 기운이 많이 있다면 임술은 결국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결혼해서 부분에서 힘드니까 이런 경우 이 부분을 보완시켜 주는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궁합을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궁합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궁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궁합이 좀 대중화되어야 한다. 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에 삼편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그 결혼이 결혼 생활에서 아프고 고통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걸 겪음으로 해서 집안이 전체가 다 모든 분이 무너지고 무너져도 좋은데 가장 안 좋은 것은 한 명을 쳐서 건강을 망가뜨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것이 가장 안 좋다는 거죠. 한 명을 결국은 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못 먹고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간만큼은 저는 조금 대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결혼 문제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혹시라도 재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반드시 궁합을 보고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늦게 하고 일찍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늦게 결혼하더라도 얘를 보충해주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영원히 악인을 만나는 거고 언제든지 당장 여기를 보충해주는 사람이 들어오면 당장이라도 결혼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얘가 전부야 그때 지지가 이 술이라는 글자가 왜 그러냐 술이 술 자체가 신정무다 그랬습니다. 신정무 지장간에서 신정무 그 정화와 무토가 있는데 얘는 얘가 뭘 이야기하면 생명을 키우지를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요. 얘를 못 키우게 만든다는 거죠. 오행상 목이 이 안에 들어와서 못 큰다 이 말이에요. 물 공급이 없으면 못 커요. 크지를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얘가 이 안으로 가면 못 커요. 자기가 못 크니까 부부싸움을 지금이라게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 이게 남편이다. 이게 아내 사주다. 그러면 남편한테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징그럽게 싸우죠. 왜 내 마음을 몰라준다. 감목이 뿌리를 못 내린다. 물 공급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힘들겠죠. 여기에서 있는 경우로 오행상 목이 이 사주에서는 여기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병화는 뇌가 아픈 사람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병술 일주는 늘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하죠. 무슨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이걸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죠. 여기는 오행상 목이 배우자. 남자에게, 여자에게서는 이것이 저기죠. 배우자겠죠. 여자에게서는, 아니, 여자에게는 목이 배우자. 남자에게는 오행상 수가 재성으로서 아내를 상징해 주는데 이 아내의 두려움과 동시에 없어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건 살면서 서로가 흩어진다는 것을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참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꼭 여러 명 좀 사귀고 그 중에 한 명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연애 결혼했을 때 내 눈에 좋은 사람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런 법에서 실패할 확률이 없다. 단 사주에서 해자신 여기 주변에 수분 기운이 있을 때는 괜찮다. 왜? 여기에 수분균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분균이 없거나 그 수분균이 있는 것마저도 파괴될 때 그때가 바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시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상대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운에서 도는 걸 찾는 것보다 상대가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맞이할 때가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